국토관리청이 순창의 하천 제방을 보수하면서 부실 공사를 한 뒤 준공까지 했습니다. 제방 도로를 포장도 하지 않고 제방 폭도 정부 기준에 미달해 주민들은 행여 큰 비에 둑이 무너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조수영 기자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상류에 있는 제방 네 월째입니다. 제방 위쪽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채 자갈만 깔려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면 희뿌연 먼지가 날립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이나 제방 보강 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원래 포장 도로였던 제방이 보강 공사 이후 오히려 자갈밭으로 변한 상황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공이 됐지만 지금까지 보는 상태와 같이 이곳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는데 영농하는데 굉장히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이곳 제방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보강됐다는 제방이 정부 기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 기본 계획입니다. 문제의 제방은 섬진강과 오수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이곳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3,600세제곱미터. 이를 견디려면 제방의 폭이 5m 이상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방 폭을 재봤는데요. 실제로는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인 5m에서 2m가량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제방 구간이 200m에 이릅니다. 전체 보강공사 구간 2km 가운데 10%가 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익산 국토관리청은 6년 전 공사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제방 보강공사 과정에서 주민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서 해당 주민과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좀 걸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봐야죠. 제대로 소송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원에 이제 보고를 했고. 이곳은 지난 2011년 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범람한 적도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제방이 붕괴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주민들은 경험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물이 넘치고 또 전봇대 세워놓은 전봇대가 넘어가고 또 마을 주민들이 또 다른 데로도 피신도 해나가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익산 국토청이 보강공사를 벌인 건데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보강도 않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6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제방이 제대로 보강이 된다고 해서 안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콘크리트 안쳐놓고 지금 마무리 지어버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불안해요. 예산을 들여 장기간 공사를 했지만 기준 미달인 채 준공된 정부의 하천 공사. 불편하고 또 위험스러운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